한 손에 덤벨을 잡아주시고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실 거예요. 덤벨 잡은 손 반대쪽의 손은 귀 옆에 위치. 호흡을 마시면서 덤벨 쪽으로 몸을 기울여줘서 오른쪽 옆구리를 늘려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옆구리 꽉 조이며 올라오는 동작입니다. 다시 호흡을 마시면서 늘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와주고 내려갈 때는 더 옆구리 길게 늘려주고요. 올라올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더 옆구리를 수축하면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.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시는 분은 덤벨의 무게를 올려주셔도 되시고 조금 더 천천히 동작을 해주셔도 됩니다. 호흡을 마시며 덤벨을 잡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실 거예요. 반대쪽 옆구리를 늘려주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복사근을 조이며 올라옵니다. 다시 마시면서 늘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옆구리 더 조이면서 위로 와. 다시 다음 업 다시 다음 업 내려갈 때 더 쭉 늘려주시고요. 올라올 때 더 꽉 조여주시고요.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옵니다. 그대로 손을 풀러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. 아래 있는 팔은 펴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세요. 어깨와 골반은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있는 팔꿈치는 구부려서 손바닥이 내 가슴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이렇게 시작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팔과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.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으면서 옆구리를 조여주며 위로 업 올라오시고요. 이때 귀 옆에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. 내쉬는 호흡에 팔과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쭉 끌어올려주시고요. 다시 내려가고 요새 동작을 하는 동안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올 때 팔, 다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다음 업 많이 올라오기보다는 몸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목과 어깨는 최대한 긴장감을 풀러서 위로 업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요.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과 어깨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며 올라옵니다. 천천히 다음 내려가서 그대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 매트 끝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우리 네 발 기기 자세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.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게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내 줄 거예요.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몸통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. 골반 잘 잡아주시고 복부 힘 잡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쉰 호흡에 골반 오른쪽으로 트위스트할 때 골반이 닿을랑 말랑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반대 후 그렇죠. 다시 반대로 트위스트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를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.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려오고 힘을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가십니다.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손깍지를 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세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골반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힘을 내려주고 다시 위로 업 반대 왼쪽 트위스트 다시 위로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주시고요. 팔꿈치는 계속 바닥을 더 밀어서 복부 긴장해주세요. 다시 정면 돌아와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요.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와
제자리로 돌아옵니다.